시장에서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진지하게 투자에 관한 이야기, 수다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 클럽하우스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클럽하우스 방이 오픈이 됐고요.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입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스피커로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모더레이터로 진행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이슈, 또 종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이데일리 클럽하우스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이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 들어보고 여러분들도 엿들어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참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 요즘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거. 일단은 카카오부터 볼까요? 아니면 시장을 먼저 볼까요? 코스닥이 일단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오늘은 오히려 좀 코스피가 좀더 올라오고 있는데, 김진경 본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코스닥에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코스피가 올라가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당분간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관심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오늘 이제 소폭 코스피가 조금 이제 빨간불을 좀 켜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코스닥은 20년 만에 천수닥이라는 또 이제 수식어가 좀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코스피의 경우는 한 차례 이렇게 3,000선까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난 뒤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좋은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코스닥의 경우는 반면에 이 3,000선까지 올라오면서 오히려 새롭게 기대가 될수 있는 업종들이 좀 관심이 몰려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대형주보다도 뭔가 중소형주 위주로의 관심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시장 분위기를 좀 본다기보다도 주로 개별 종목과 그리고 어떤 업종을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이슈라든지 개별 모멘텀에만 또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도 결론적으로 개별 종목 위주로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뭔가 단기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 또 보여지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남양유업 같은 경우 좀큰 폭으로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이렇게 개별적 어떤 코로나 이슈라든지 또 하나 어떤 테마성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테마성이라든지 뭔가 좀 종목에 대해서 뭔가 이슈라든지 뭔가 새로운 이야기성이 나왔을 때는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분위기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이슈에도 민감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테마에 속한 종목들이 최근에 장중에도 변동성이 워낙에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또 실적 좀 기간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실적 위주의 상태가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적 모멘텀이 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은 좀더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지만 여전히 김진경 본부장님은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이재규 대표님은 어떠세요? 코스피 쪽에 뭐 최근에 다시 대형주 이제 들썩거리지 않을까? 오늘도 뭐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를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좀 그렇지만 코스피 쪽이 좋아 보이세요? 코스닥 쪽이 좋아 보이세요? 네, 방금 전에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자체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몰려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뭐 3, 4개월간의 조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한 코스닥 쪽이 좀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교육주라든지 몇몇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두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에 이슈나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변동성이 좀 심한데,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뒤늦게 따라잡는다든가 아니면은 물렸다가 뭐 급락을 맞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대비를 해야 될지 김진경 본부장님이 좀 조언을 주실까요? 네, 저는 사실은 뭔가 어떤 테마
이제 이슈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종목이다 한다면은 꼭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좀 뉴스로 인해서 충분히 기대감도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이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분위기라는 걸 보시면은 오늘 급등했다가 또 다음 날 급락을 하기도 하고 워낙에 이렇게 좀 변동성이 너무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조금 어떤 이슈라든지 테마성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미련을 크게 두는 것보다도 그래도 수익권 내에서는 뭔가 분할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서 꼭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만큼 일단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더 관리가 좀 필요하기도 하겠죠. 리스크 관리에도 오히려 더욱더 좀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도 좀 최근 들어서 뭔가 경기 민감주 위주로 또 돌아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업종이 뭐 철강주, 건설주, 조선주, 자동차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렇게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대형주 너무나 많이 올랐다. 좀 가격권이 부담이 스럽다라고 좀 생각이 드신다면은 오히려 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품주라든지 또 관련이 있는 업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다 한번 투자를 하는 관점도 현재로서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또 종목별로 분위기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들으셨죠? 최근에 뭐 급등하는 종목 이런 것들 뭐 미리 가 계시지 않는 이상 급등을 따라가는 건 위험하다라는 건 늘 저희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